안녕하세요. 핑크 덮버섯이에요. 아, 오늘은 버섯머리가 아니라서 버섯머리가 아닌 핑크 덮버섯이에요. 왜냐면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고데기로 이렇게 말아야지 동그랗게 되거든요. 근데 고데기를 안 말아가지고, 버섯머리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핑크 덮버섯입니다. 아, 며칠 동영상을 안 올렸다니. 우리 막내 아들이, 엄마 왜 요즘에 동영상을 갱신 안 하냐고. 그래요. 아무튼 애들이 맨날 맨날 보는 동영상 올리는 유튜버들은 매일 동영상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갱신을 하니까. 엄마는 게을러가지고. 그리고 어디 또 밖에 놀러 가면은 또뭐 진짜 유튜버면은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서 오늘 여기 왔어요 막 이럴 텐데 그런 거까지는 안 하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할때 하는데 이렇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니 자주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어요. 어쨌거나 오늘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맛있는 거부터 먹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받거나, 뭐 먹을 거 많이 받으면, 먹고 싶은 거 제일 좋아하는 거맨 마지막에 남겨놓고, 먹기 싫은 거 먼저 해치우고, 그 다음에 막맨 마지막에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남겨놓고, 아껴놨다가 마지막에 먹고, 막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는 남겨놓고, 아껴서 나중에 먹고. 네. 또, 이제 동생들도 이렇게 두명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천천히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되게 먼저 먹어버리면은요 동생들이 또 아직도 그거 먹고 아껴서 먹고 있으면 부러운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천천히 먹으면 지금도 내가 이렇게 먹고 있었을 텐데 막 이런 거 그래갖고 아껴 먹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게 참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숙제를 다 학교 숙제를 다 해야만이 다 하고 나서 놀러 가거나 다 하고 나서 재밌는 거를 자 이거 다 하면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걸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숙제 다 하는 사이에 에너지가 하기 싫은 거다 하는 사이에 에너지가 다 소모돼가지고 에너지가 안 남아있으니까 재밌는 거 하는 이제 그런 여력이 안 남아있는 거죠. 진짜 좋아하는 거할 힘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부터 하는 습관이 없으니까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계속 해왔어요. 그렇게 해오고 일단 하기 싫은 것부터 다 해치우고, 미리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거, 재밌는 거 남겨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알게 됐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맛있는 거부터 먹는 데잖아요. 진짜 하고 싶은 거부터 한대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왜냐면 진짜 맛있는 요리를 먹으러 갔는데, 막 처음에 좋아하지 않는 것부터 먼저 먹고 마지막에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하면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진짜 맛있는 거 남았을 때 배불러서 이제 이미 먹기 싫은 거죠. 먹기 싫진 않더라도 이미 배가 어느 정도 차 있는 그런 상태로 먹으니까 제일 맛있는 그 맛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배고플 때 먹어야 진짜 맛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그 다른 거 먼저 먹는 사이에 그 진짜 맛있는 요리는 뭐 이미 식어버렸어요. 이미 식어버리고, 차지고,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진 거예요. 진짜 맛있을 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부터 먹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거부터 해야 돼요. 그런 얘기도 옛날에 들었는데,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네가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를 못하니까 이제 못하는 거 잘하게 하려고 그것만 들이대시키는 수학은 일단 다 잘하니까 그것만 막 시키는데 그러다 보면 싫어하는 국어만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공부에 관심을 잃은 거예요. 의욕 자체를 잃어가지고 수학도 하고 싶지 않아.
네, 근데 또 정말 그런 성공한 사람들은 뭐 자녀를 뭐 타는 거를 막 이렇게 그거부터 먼저 채우자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는 것만 계속 시킨대잖아요. 그러면 얘가 잘하는 거 너무 재밌고 좋아하니까 그거를 막 계속 하다 보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경지에 이르다 보면 다 통하잖아요. 이제 못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할수 있거나 혹은 뭐 그거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그 잘하는 거를 잘하는 거예요. 1인자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그래요. 왜냐면 좋아하는 걸할 때는 에너지가 막 나고 너무 재밌고 좋고 하는데 힘들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에너지가 그냥 막 나오니까 잘할 수 있는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고 있으면 그 에너지가 막 소모되는 거예요. 막 녹초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진짜 정작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는 에너지가 안 남아 있어요.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남아 있으니까 하고 싶다는 마음조차 이제 안 생겨요. 네.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것부터 하세요. 진짜 하고 싶은 것부터 하고 진짜 먹고 싶은 것부터 먹어요. 괜히 아끼지 말고 아껴놓지 말고 그죠?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나처럼 괜히 아끼다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는 남겨놓고 계속 그러다 보면 진짜 하고 싶은 것 뭔지 모르게 돼서 한참을 이렇게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이제 하고 싶은 거부터 그게 큰거 아니어도 돼요. 나는 뭐 이렇게 가수가 될 거야, 뭐 노래를 하고 싶어, 뭐 그렇게 거창하고 그런 것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진짜 요리 오늘 밥 이렇게 나왔는데 먹기 싫은 것부터 먼저 이렇게 캐치우고 이게 아니라 진짜 케이크가 나왔는데 진짜 먹고 싶은 딸기부터 먹는다든지 뭐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할때 다른 사람한테 맞춰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데를 간다든지 그런 작은 거 오늘 하루를 지내는데 뭐 음료수를 마실 때 커피를 마실지 홍차를 마실지 콜라를 마실지 막 이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항상 이거를 마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지금 뭘 마시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 순간순간 항상 물어보면서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어. 내가 뭘 원하는지를 그거를 그리고 뭘할 그래서 그 원하는 거를 정했으면 또 그거를 선택을 하고 그 일을 하고 이런 작은 일 놀이를 할때 이걸로 놀까 저걸로 놀까 진짜 하고 싶은 놀이는 뭐지? 이거를 계속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면서 그렇게 지내자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